안녕하세요. 별이 다육에 오신 유치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개체수를 늘리는 데는 적심과 입꼬지가 있답니다. 오늘은 적심해 있는 부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적심해 부분이 하나에 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적심한 아이는 옆에다 이렇게 삽목을 했어요. 삽목을 했더니만 이렇게 자랐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삽목한 아이랑 적심을 한 아이 두 아이가 똑같이 크고 있네요. 이렇게 두 아이가 예쁘게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4일 제가 살고 민금을 두 아이를 더 데려왔어요. 데리고 와서 올해 초에 제가 너무 많이 뻐쭉 자라서 모양이 없어서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했더니만 한 노제트에 적심한 부분에 두 아이가 나왔어요. 얘는 완전 올금으로, 또 옆에 아이는 아주 예쁜 살구미인 금으로 탄생을 했답니다. 그리고 옆에 아이도 적심을 했는 부분에서 이렇게 두 아이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적심한 아이, 한 아이는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요. 얘들 둘이 삽목을 했고요. 얘는 너무 많이 커서, 길이가 너무 커서 얘랑 한 줄기 안에 쭉 있었던 걸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잘랐어요. 중간에 한 번 더 잘랐는 부분 보이시죠? 거기에서 이렇게 예쁜 자구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자르니까 자구가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얘들은 나와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뿌리가 없이 중간에 한번 잘라버리니까 얘는 뿌리가 생기면서 자구가 생기려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 뿌리가 있으면서 적심해서 올라왔는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살구미인 금을 식구를 늘렸답니다. 살구미인 금 식구 늘리기입니다. 러블리 로즈 모양 없이 너무 웃자라서 제가 5월 21일 날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했더니만 지금 아이가 여기에 하나, 또 얘도 여기에 하나. 그런데 얘는 이제 아주 조그맣게 보이시죠? 같이 적심을 했는데 얘하고 얘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얘는 이제 늦게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답니다. 그리고 적심한 아이들 뿌리 한번 보셔요. 많이 나왔죠? 뿌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제 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심지 않고 적심하는 아이들 사이사이에 하나씩 심으려고 합니다. 심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러블리 로즈를 합식을 했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키 큰 러블리 로즈, 또 밑에서 삽목해 있는 러블리 로즈가 한테 잘 어우러져서 크지 않겠나 싶어서 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러블리 로즈를 심었답니다. 스위티도 제가 너무 많이 웃자라서 적심을 했거든요. 5월 21일 날 했어요, 얘도. 러블리 로즈하고 같은 날 적심을 했는데 여기에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한 아이가 나오고요. 또 위에 이렇게 한 아이가 나온답니다. 지금 적심했는 데는 이렇게 두 아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커서 살구미인금처럼 너무 많이 커서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잘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잘라서 잘랐더니만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새 자구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아직 뿌리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옆에 뿌리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뿌리가 나와야 이 아이가 잘 자랄 텐데 언제 뿌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위에 잘랐는 아이, 얘는 제가 지난번에 나눔 할 때 어떤 한 분이 주소하고 빨리 달라고 했는데 너무 늦게 주셔서 나누어서 다 보내고 난 후에 그분이 다시 주소를 보내주셔가지고 늦게나마 집에 있는 아이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심한 얘 머리에 적심한 아이 정말 크고 예뻤어요. 그 아이를 그분한테 보내드렸답니다. 그리고 얘는 중간 부분 아이 5월 21일 날 적심한 중간 부분 아이를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이러면 얘도 두 아이가 되겠죠. 적심한 부분에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면 로제트가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아이들을 적심과 삽목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의 개수를 늘려가고 식구를 많이 늘려간답니다. 개체수를 늘리는 데는 역시 적심이 최고죠. 우리 아이들 잘 보셨죠? 1년 만에 한 아이, 두 아이가 많은 개체수를 늘렸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별이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